우리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선언을 하는 등 탄소 중립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바로 이번 주가 환경부가 지정한 탄소 중립 주간이기도 한데요.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탄소 중립 시범학교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체육관이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전시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년별로 다른 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한뒤 결과물을 전시하는 겁니다. 2학년들은 고기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이 학교는 교육부가 선정한 전국에서 다섯 곳뿐이자 초등학교로는 유일한 탄소 중립 중점 학교 시범 학교입니다.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은 탄소 중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이 메탄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채소를 먹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붙여놨어요. 시 교육청도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탄소 중립 생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다양한 실천들을 해서 다른 학교에도 좀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울산의 자랑으로 생각이 드네요. 학교에 숲과 텃밭을 만들고 주 1회 고기 없는 날을 포함한 채식 급식을 하는 것도 모두 탄소 중립 교육의 일환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 환경 교육의 중심이 될 기후 위기 대응 교육센터도 내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